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약 265만 명 중 65세 이상 비율은 52.8%, 이 절반이 넘는다고 전해드렸는데요. 등록장애인 고령화 추세 또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, 이 신규 등록장애인도 7, 80대에서 큰 비중을 보였습니다. 고령사회의 한국, 이에 맞는 보건의료를 비롯해 고령의 장애인 복지정책 마련 또한 시급해 보입니다.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